짜잔 하고 한번 열어볼 텐데요. 우와, 우체통이 신기해요. 네, 사연이 네. 굉장히 많은데. 우와. 야, 이렇게 사연을 예쁘게 담으셨네. 그래도 기왕이면 두 개씩 한번 예, 네. 드려보도록 이야. 하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아니. 이렇게 한번 드리고 이렇게 2개씩만 드려볼까요? 네. 네. 우선 하나씩 소개해 주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아요. 너무 예뻐요. 어디다 걸어야 돼. 자, 마곡에서 전원맘 영유아 양육하는 분이 네 누군지 궁금한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분노 조절장애 엄마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요즘 또래 엄마들끼리 모이면 정말 지옥 같은 현실에 경악을 하는데요. 우리라고 늘 한결같이 좋은 엄마인 것도 아니고 뭐가 최선인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적당한 엄마 하다가 아이조차 적당해 버린다면 그게 과연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엄마들끼리 모여서 맨날 이런 토론만 하게 되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늘 토론과 토론의 토론만 하고 있는 이 엄마들의 왜 그 모습이 그려지죠? 네, 그렇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모이면 서로 나누는데 그게 뭐 정답이 없죠. 이 분노 조절 장애부터 한번 가보죠. 이야기부터. 이 뭐라 그래야 되는 거죠? 선경험 엄마? 어떻게들 조언하시려나요? 현재 네. 진행형 아닌가요? 그 분노 그쵸. 조절은? 여전히 화나세요? 아니 그럼 끝도 없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분노를 아이한테 예고해주는 방법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화를 내게 하면 엄마 지금 여기 눈까지 화가 나면 차오르면 화를 낼 건데 지금 여기까지 찼어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네. 그럼 아이가 되게 그걸 신경을 써요. 뭐 하면서 엄마 지금 어디까지 있어? 그래서 착한 일 하고 그러면 아 엄마가 누구누구가 되게 예쁜 짓을 해서 이렇게 내려갔어. 그럼 되게 안심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엄마 이제 다음에는 화낼 거야 하면은 애가 알아서 자기가 조절을 하더라고요. 오, 괜찮다. 그 화낸 괜찮은데요? 모습을 기억하는 화가 나면 그냥. 네. 네. 굉장히 도움되는 말씀이세요. 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한번 화를 냈더니 그때부터 정말 조절이 안 되고요. 나도 모르게 이게 정말. 점점 화가 나요. 네, 한 번이 쉬워. 더 이게 더 올라가는 거예요. 아. 와, 빨리 와. 근데 얘네들이 안 오는데 안 그거를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너무 무서워서 못 왔던 거예요. 근데 저는 말을 안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막 화를 낸 거예요. 굉장히 크게 화를 냈었는데 그 뒤에는 안 되겠길래 이제 얘네가 이제 제가 조금 올라오면 저도 말을 해요. 아빠가 지금 화가 날 것 같은데 우리 서로 좀 생각을 좀 하자고. 그리고 걔는 저 방으로 보내고 저는 이 방으로 가서 조금 있다가 너가 만약에 생각이 정리되면 와 안 그러면 아빠가 그쪽으로 갈게. 이제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와 한 번 딱 그러고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았잖아요. 아 얘네가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었구나. 너무 무서웠구나 너무. 아빠가 이런 거를 봐가지고 무서웠구나. 그래서 그때만 근데 정말 공감이 가는데 네. 그래도 여기는 말이 통하는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근데 이 영유아의 경우는 네, 엄마 여기까지 그 말을 몰라. 그렇지만 요즘 이제 제 아이가 이 방송 시작할 때 3세였는데 이제 4세잖아요. 네. 만 뭐 36개월은 안 됐지만 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스처나 이제 교감이 좀 되다 보니까 통할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집에서 해보고 안 되면 네, 전화하세요? 전화드릴게요. 안 되잖아요. 근데 전 충분히 네. 공감을 가면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저는 다른 때는 별로 분노 조절 장애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면서 키웠는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완전 애기 때 말 안 통할 때 그냥 막 울 때 너무 막 울면 예, 계속 너무 지치잖아요. 힘들고 정말 막 막 잊어버리고 있었어. 막 진짜 기억나요. 예, 침대에 던지고 싶어요. 막 이런 시작이 이제 얼마나 두렵네요. 네, 근데 왜냐하면 또 이제 출산 직후에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두 명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저는 그때 실패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교육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했던 팁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네. 저는 아이가 안 우는 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안 울게 하는 게. 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안고서는 막 힘드니까 막 분노가 생기고 얘가 왜 이러나 화를 냈는데
저희 교회에요. 쌍둥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저는 세수도 못하고 맨날 교회 갔거든요. 완전히 풀 메이크업을 하고 너무 예쁘게 하고 오시는 거예요. 혼자 키우는데 전원맘인데.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했더니 아기 예쁘게 봐준대요. 하지만 엄마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아기들한테 그냥 대화가 안 되니까 엄마 이제 화장할 시간이에요. 그러고는 네. 애를 둘을 안전하게 이렇게 그 바운서 놔두고 바운서나 아니면 이렇게 무슨 담요 이런 데 두고는 눈에 보이게 두고는 아무리 울어도 그냥 우아하게 화장을 하신대요. 야, 대단하다. 보통 아닌데. 근데 처음에는 그 들을 때는 너무 이상한 엄마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른 집에 갔더니 그 엄마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엄마인데 네. 그 엄마가 밥을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가 우는데? 네, 그냥 아기 다 먹여주고 내 다, 저기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러더니 이제 엄마 밥 먹을 시간이에요 이러더니 담요를 깔고는 애를 이제 앞에 이렇게 눈을 그 다음에 애가 아무리 울어도 천천히 혼자서 먹을 밥을 다 먹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저는 1년을 밥을 못 먹었었거든요. 제일 날씬했어요, 그때가. 그때는 이상한 엄마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그 아이들을 보거든요. 성장한 아이들. 얘들이요. 기다릴 줄 아는 아이들이더라고요. 우와, 진짜.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방치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먹을 것도 먹였고 충분히 불편한 거 다 해결해 주되 엄마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건 엄마의 몫이라는 거 이런 거를 대화가 안 통하는데도 아 그래서 수면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밤에 하도 징징대는 애들 엄마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울려버리면 그 며칠이 지나고 나서는 그 시간대가 자는 거예요. 아 울어도 엄마가 날 안 안아주는구나. 근데 그거를 저는 못 견뎌서 제가 계속 안아주다 보니까 돌 때까지 제가 아기가 돌이고 저도 돌고 막 그랬던 그런데 그렇게 강한 엄마들은 50일 때 고생하고 70일 때부터 편하게 있더라고요. 이런 작용이구나.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이를 이기적으로 키우라는 게 엄마만을 위해서라는 뜻이 아니라 충분히 안아줄 거 안아주고 해줄 거 해주지만 주고? 엄마가 말 그대로 돌아버릴 정도로 무한 책임을 느끼면서 하는 게 심지어는 엄마에게도 안 좋고 아기한테도 안 좋다는 이야기를 이제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그 TV에서 무슨 육아 프로에서도 아이가 울 때는 왜 우냐 하면요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안 웁니다. 뭐 그런 거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우리 아이 이런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울리라는 건 정말. 근데 물론 배고파서 우는데. 그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보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충족되었을 때는 그렇죠. 엄마도 엄마의 시간이나 이제 엄마의 부분들을 아이한테 설명해주고 그리고 물론 안 보이게 하면 곤란하니까 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같이 사실 아이와 엄마도 서로가 함께라는 원칙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데 저도 그걸 못했던 엄마라서 나중에 아차 하면서 배웠던 그렇죠. 네. 울리면 안 되는 줄 알았죠 뭐. 그럴게요. 네. 그 젊은 부부들의 사연이 뭐가 또 있나요? 서울 신천 이 대학에 다니는 무자녀 졸업반 진학 육아 네, 사연인데요. 곧 결혼할 예정인 졸업반 여대생입니다. 의전원을 준비 중인데 의학 전문 대학원이죠. 네. 예. 저는 꼭 의사가 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시댁 어른들과 주변에서는 현실적으로 약사가 되는 것이 육아와 병행하기 좋다고 하시네요. 저도 헷갈려요. 분명 제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은 건 맞는데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약사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의전원을 가고 싶고 어찌해야 할까요? 참 우리가 무슨 고민 해결사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건 인생 그 A 코스와 그러게요. B 코스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 얘기 잘못 갔다 그러니까요. 한 사람의 네. 인생이 달린 문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목적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육아와 병행해야 하기 좋기 때문에 그 길로 그러니까. 간다는 건 계속 후회가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하는 방향으로 가고 거기서 이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하는 게 우선순위가 거기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누가 함께 갈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도울 수 있는 앞으로 오는 상황은 그때 헤쳐나가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런데
고민인 게 여기서 시댁 어른들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시댁 어른들과 주변에서. 만약 남편이 혼자 그러면 여보 그래도 내 꿈이 있고 내가 의사가 되고 나서도 육아까지 병행하면 잘할 수 있을 환경들이 그땐 또 생길지도 몰라라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시댁 어른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얘기하면 어떻게 지혜롭게 시댁 어른들께 얘기를 해야 하나. 유지 씨 같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의사가 돼서 약사 좋은 친구들 많이 없겠다고. 아 몰라. 진짜 어려워요. 고민이네요 진짜. 진짜 고민이네요. 사실은 제가 가르친 학생이 이제 한 2, 3주 전에 이메일로 보내온 질문 내용이었어요. 예, 근데 저도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없었고 사실은 주희 아나운서 말씀하고 비슷한 조언을 했었어요. 그때 가서 해결을 하더라도 너의 꿈이 확실한데 맞아.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본인이 이미 사실은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본인이 알더라고요. 예,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야겠죠. 네. 바로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20, 30대의 경우에 무조건 시댁에 맞춰라. 뭐 내지는 그냥 상황에 맞춰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쵸. 너무 주체가 이제는 이제 맞아요. 강하게. 뭐 신랑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제 주변에는 집에서 이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애만 보고 싶은데 어머니가 이제 나가라. 어느 정도 컸고 어린 집 보내고 나가서 일하는 거 어떠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더라고요. 난 다시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기 싫은데 그 친구가 8년간 했던 게 어린이집.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다른 어린이집에 너의 애를 맡기고 이제 너도 어린이집에 나가라. 그런 고민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요즘 20대 이제 결혼하는 여학생들 혹은 이제 젊은 여인들의 경우에 우리 세대보다는 또 다른 문화적 압력이 있는 거죠. 그런 그렇죠. 식으로. 우리 때는 사실 가정만 잘 지켜도 소위 천상소명형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접받을 수 있었잖아요. 네. 좋은 가치를 선택했다 이렇게.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의사냐 약사냐라고 얘기하는 건 둘 다 말 그대로 생활력을 가지게 하는 선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경우에 생활력을 가져야 된다는 문화적 기대가 강하기 때문에 그거는 강하게 계속 가지고 있대. 다만 현실적으로 육아까지 가능한지 아니지. 사실 이중에 욕심이신 것 같다. 이중에 네. 억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연에서 쏙 빠진 게 남편인데 본인과 시댁만 나오고 남편 전화 연결 좀 갈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비슷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사연들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어떤 한 사례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보다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세대가 무작정 이기적이어서 아기를 안 낳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의 이중의 기대 속에서 그렇죠? 직업도 성취하라 그러고 육아도 하라 그러고 하는 이런 기대 속에서 많이 힘들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듣는 게 뭐 저한테 애가 세 명인데 와 걔네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정말 이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키우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비슷한 고민을 하신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약간 큰 아이들인데 아빠로서 아이가 나중에 무언가 하고 싶다고 할 때 해줄 능력이 없을까 봐 그래서 걱정입니다. 라고 하는 사연이 왔어요. 아빠가. 네, 아빠가요. 무한 책임형 아빠신데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생활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생활력이 있어야. 아빠들은 늘 그런 압박감에서 시달려 오셨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요. 저 같은 경우도 애가 뭐 해주고 싶, 그러니까 하고 싶다 그러면 다 정말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뭐 갖고 싶다, 또 뭐 이거 어떤 무언가를 하고 싶다, 운동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그래 이 정도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걔가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싶지만 그게 이제 안 되는 경우 얘는 좀 슬프기도 하고 그래요? 네. 뭔가 또 이제 딸들이니까 네. 딸들 방에 대한 또 아빠만의 이 환상이 있거든요. 로망 그 로망이 있거든요. 네. 정말 애들 2층 침대에다가 공주 딱 꾸며주고 싶은 그게 있는데
그 가구, 예, 가구 그 전시하는 데 가면 아이들 방을 그렇게 아예 그냥 꾸며놓잖아요, 보면. 전시하는 데에서. 그래서 그거를 전체를 딱 둘러보면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보니까. 예, 아이들 가구인데도 방 하나를 꾸미는데 어마어마하면 정말 나도 모르게 해서 눈물이 떠오르고. 되게 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못해주는 그런 현실들이. 네. 그 사연을 저희 남편이 보낸 게 아닐까요? 남편도 기억나요. 8,000원짜리 풍선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네. 아이가 8,000원짜리 풍선을 여기 달아줬더니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을 갖고서 눈시울이 올라왔다고 네. 얘기했던 그 남편이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게 이 아들이 만약에 돈이 많이 드는 뭐 첼로라던가 뭐 엄청난 악기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재능도 있어. 근데 내가 해줄 수 없는 형편이거나 내가 그때 못 해주면 어떡해? 나 이게 고민이야. 라고 해서 저는 그럴 능력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뭐 이런 이렇게 공부 여기서 다 해놓고 집에 와서 그러면 당신이 노력해야지 말도 안 되게 남편이 밥 먹다가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거기에서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예. 없네요. 네. 예, 이렇게 아빠 미안해 뭔가 결국 아빠까지 얘기하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가난한 목회자셨고 사실은 왜 저희 아버지도 딸에게 해주고 싶은 로망이 없으셨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한테 하셨던 한 말씀이 항상 있었어요. 네.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포르션, 즉 분깃, 그 몫이라고 그러죠. 몫은 여호와다. 근데 되게 아멘이면서도 아멘에서 이게 너무 추상적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럴 때마다 여호와 이래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러면 어렸을 때는 이게 되게 애매하면서 뭔가 이게 굉장히 큰 걸 받은 것 같긴 한데 이게 뭔지 몰랐어요. 네. 근데 저는 다 아시잖아요. 풍족하게 받고 자란 아이들보다 맞아요. 부족함을 네, 좀 알고 사실은 물질적인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제 부모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과 기대와 그다음에 또 신앙인의 경우에는 정말 우리 분깃으로서의 네.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것만큼 든든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 제가 마지막에 너무 남편을 구박하듯이 얘기해서 마음에 상처를 줬을까봐 내가 방송하는 게 뭐야 이러면서 남편한테 우리는 그 아이의 인성과 성품으로 다져주면 그 나머지는 그때 고민이 되지 않을까 지금 벌써 사서 고민하지 말고 우리 아이의 그 마음을 하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비교가 자꾸 되니까 저 집은 뭐 예를 들어 벌써 하프를 한다 예를 들어 농담이지만요 뭐 예를 들어 그렇게 하고 저 집 애기 방은 막 어마어마하고 자꾸 그렇게 눈을 돌리면 초라하고 또 계속 기도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으니까 안에 내면적인 걸 좀 우리는 아이를 집중시키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외부와 비교하는 거 다른 집 아이랑 비교하는 것도 사실은 힘든 부분이지만 사연 받았던 것 중에 제가 아마 수진 씨께 전해드렸던 사연 같은데 자녀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네. 같은 자녀? 왜냐하면 이제 엄마나 아빠 형제, 입장에서 자매. 형제 자매끼리 그걸로도 고민이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분은 전업맘인데요. 그러니까 내 아이 자녀 비교인데 두 아이시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두 형제인데 딴 건 아니고 그냥 아이를 킬링하는 말만은 좀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두 형제를 말하지. 비교하는 말이 안 좋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라고 사연을 한 아이가 조금 더 잘하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뭐 누구를 말들을 하신다는 건 없어요? 구체적으로는 아마 안 적으셨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킬링이란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런 건가 보죠, 그럼. 네 형 봐라. 어? 그쵸. 혼자서도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데, 뭐 이런 걸 비교하시거나. 도대체 학원 네가 얼마나 뭐 들어가니? 막 많이 듣고 자랐는데. 내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마인데, 이거 다 안 듣고 자랐나? 근데 그게 바뀌어서 동생을 칭찬하고 형한테, 야, 네 동생 봐라.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수습 불가가 되는 거지. 그럼요. 절대 안 해야 될 말이죠, 그거는. 근데 이게 어느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그 두 아이 키우시게 되는데 비교로 인해서 이게 킬링하는 단어고 킬링하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은데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셨나요? 저도 최대한 절제는 하는데 제가 하는 가장 큰 이제 내 딴에는 좀 화가 나서 이제 하게 되는 말이 뭐 이제 큰 애가 오빠인데요.
오빠답게 굴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오빠로서의 행동에 오빠답게 굴어. 이렇게 얘기를 제가, 그게 이제 최고 이제 비교할 때 제가 쓰는 말인데요. 오빠답게 해가 근데 나쁜 거예요? 별로 킬링은 아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상황이 애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자기가 조금 동생한테 이제 밀리는 상황일 때 내가 딱 그 얘기를 하면 야, 너는 동생보다 못한이라는 뉘앙스라는 걸 얘가 그걸 담아서 네가 오빠면 동생보단 잘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오빠로서 뭐 좀 나누고 네가 좀 이렇게 할 줄 아니 너는 오빠가 돼가지고 이 뉘앙스라는 걸 애가 알아요. 돌려 돌려 말해. 근데 저희는 애가 둘인데 애가 4년 터울이에요. 그러면 사실 되게 좀 터울이 있는 거잖아. 근데 항상 동생에게 기준을 맞춰요, 이 큰 애가. 쟤는 지금 이렇게 학원도 안 가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래서 야, 네가 몇 살인데 쟤한테 초등학생한테 맞춰, 지금 중학생이. 근데 항상 기준이 내가 쟤보다는 잘한다. 그러니까 항상 그 자기들끼리도 뭔가 비교를 하나봐요. 저희도 태초의 네, 비교는 맞아요. 뭐 가인과 아벨부터 있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 네. 네. 그건 더 너무 당연한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그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 고민이 돼요. 근데 우린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이제 원칙을 알고 있다고 적용하는 거는 별도지만 한 명 한 명을 다 개개의 독특한 생명체로 보고서 저희가 비교보다는 독자성으로 응시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쵸. 무화과나무, 그쵸. 포도나무, 그쵸. 감남나무, 이랬었던. 그래서 할 수 없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 기억해야 되지 맞아요. 않을까요? 맞아요. 열심히 적용하려고 하면서 늘 이제 적용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뭐 그 형제 자매들 비교하면서 키우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서 비교하면 엄청나게 사회의 부적응자와 막 엄청 무섭게 썼어요. 첫째가 왜 막내만 이뻐해? 막내 왜 언니 오빠만 이뻐해? 이 감정이 딱 들어가면 이 아이들 안에 그 내재적으로 뭐 분노 같은 게 공격성 그 기사 엄청 크게 나서 남편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거를. 앞으로 조심하라. 이제 곧 태어나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많나 봐요. 저는 이제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 선배님들 보니까. 아, 둘 다 똑같이 다른 나무로서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사랑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큰 아이가 자라면 말 그대로 네. 언니 노릇, 오빠 노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오히려 아랫 녀석이 조금 더 좀 기민하고 자라게 되면 또 더 갈등이 커지는. 그래서 이제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큰 아이는 내가 볼 땐 얘기하셨듯이 18% 외에는 사실 어떤 자기 재능을 찾는 게 요즘 세상엔 살기가 더 정말 적합한 거 아닌가 싶어서 너는 다른 쪽에 뭐가 관심이 있니? 뭐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네가 관심 있는 예능 분야라든가 있니? 그랬더니 자기는 없대요. 공부를 그냥 할 수 없이 해야겠다는 거죠. 근데 작은 애는 오빠보다는 공부를 좀 해요. 그러니까 얘는 꿈이 확고해요. 수의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걔한테는 내가 뭐 너 기술 배워라 뭐 이런 얘기 작은 애한테 안 하니까. 아, 그 개미 보고 막 개미 구멍 하고 고슴도치 오늘도 밥 주고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아이인데. 아, 그 고슴도치. 그러니까 동생한테는 뭐 기능적인 얘기 안 하면서 나한테만 하는 것 자체도 자존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연결해서 혹시 사연을 한번 또 좀 고민을 같이 나눠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꿈이 아직 결정되지 않고 이제 꿈을 걱정해야 되고 이런 친구들 위해서 왜 갭이어 이야기도 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너무 수직축으로 달리지 말고 조금은 우리가 이제 수평축으로 좀 아이를 설설 키워보자. 막 당겨서 키우지 말자. 이런 고민들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주희 씨 가졌던 사연 중에 제가 하나 갖고 정도 있는 나눠주... 사연 보면서 저도 진짜 공감을 했는데, 직장맘이세요. 근데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를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직장맘이십니다. 수직축을 향해서 달리라고 하고 싶지 않아도 공교육을 받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따라가야 학교에서 인간 대접을 받고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래서 공부를 시켜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2 올라가는 둘째가 고1 수학을 풀고 있습니다. 진도가 너무 빨라서 학원 선생님한테 진도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머니 누구누구가 제일 진도가 느려요. 어머님이 잘 좀 챙겨주세요 라는 대답이 돌아오거든요. 말로만 포지맘이지 현실에선 정말 어려워요. 하면서 이분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보셨던 분 같은데
아, 이럴 때 저는 그 인간 대접을 받는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단어에 지금 소름 끼쳤어요. 저희 그 아이가 선생님이 전화가 왔을 때 했던 얘기가 저는 지금 아직도 되게 상처로 남아있는데 평균 깎아먹는다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상처가 되고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를 할 때 인간 대접 받을 만큼만 그러면 공부해야지 어떻게 하겠니?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평균이란 건 말 그대로 가운데인데요. 네. 아무리 다 같이 똑같이 내달려도 가운데 밑은 있죠. 반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평균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제가 아, 그렇구나. 예, 모두가 달리면 평균 자체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에서 여전히 평균보다 아래인 친구들은 반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얘기할 때 그 네. 삼각형의 밑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잉여라고 얘기되는 평균이 네. 평균을 깎아먹는 아이들. 근데 사실 그 아이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우리가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눌까 말까 1강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해주세요. 저희 아이가 저희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1개월 안에 버려졌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체에 걸리는 삶 이런 네. 이야기를 했는데 전 저희 아이를 그냥 독특하게 한 개체로 길렀기 때문에 너무 귀한 아이였는데 소위 선생님의 그런 기준에는 맞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뭐 긴 이야기입니다만은 선생님이 어쨌든 정말 얘가 수업 방해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느리고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 뿐인데도 선생님의 이제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이제 학교 교실 밖으로 밀어내신 거예요. 예, 대단하시네. 너 같은 아이는 필요 없다고. 1학년 때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달 만에. 그러면서 단어 중에 제가 킬링이란 단어, 쓰레기란 단어를 쓰셨어요. 너는 인간 쓰레기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가 저희 아이도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 쓰레기란 말만 남죠. 기억하고 전 얘가 12시에 끝날 줄 알고 그때 항상 데리러 가는데 1교시만에 이제 밀려서 나왔으니까 큰 길을 두 개를 건너야 되는데 집에 있는데 애가 울면서 왔더라고요. 얼마나 놀랬는지 무슨 일이니? 했더니 들어오면서 씩씩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저는 재활용 쓰레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니? 했더니 이제 사연을 얘기해 주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걸어오는 동안 생각을 했대요. 엄마가 늘 생각하라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선생님은 자기가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분명히 우리 엄마한테 가면 엄마는 나를 다시 재활용을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나를 안 버리고 재활용을 해줄 거니까 엄마 저는 재활용 쓰레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물 네, 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반은 속상했지만 그쵸. 반은 감사했던 게 얘가 거길 걸어오는 동안 그렇죠.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잘 키우셨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엄마가 나를 다시 써줄 거야. 우리 엄마 나를 안 버릴 거야. 나는 다시 엄마가 귀하게 받아줄 거야라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기가 저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사연들 뭐 저희가 다 나누고 싶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못하지만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옳은 줄은 알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공부 쪽으로는 두각을 나타낼 것 같지 않은데 애가 막 죽을지도 모를 것 같이 선행학습을 시켜가면서 자존감을 잃게 되고 아니면 학교에서 인간 대접도 못 받을 정도로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는 가능한데 학교가 못 해줄 때, 공교육이 못 해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 고민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공교육이나 이런 다른 외부에서 아이가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진짜 엄마, 아빠가 돼야 그렇죠. 되겠네요. 엄마, 아빠, 뭐 지역사회, 친정엄마 같은 교회. 그렇죠. 뭐 중간중간에 또 저희가 엄마 마음으로 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쉼터.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또 건강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그렇게 돌아갈 그러니까요. 공간이 없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사 같은 거 보니까 교회가 또 그 역할을 해주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출 청소년들 위해서 저녁이면은 따뜻한 밥거리를 먹일 수 있게 이렇게
상계동이었던 걸로 아는데 네. 이렇게 늘 교회 앞에서 밥차처럼요 공간을 청소년 쉼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요 한 공간이라도요 혹은 한 사람이라도 난 버려지지 않을 거야 기댈 때가 있어야 야. 되겠네요 예,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저는 왜냐면 모두에게 다 인간 취급을 받기는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맞아. 그 선생님을 바꿔서 가서 저희 아이는 쓰레기 아닙니다. 그랬다고 그 선생님이 그래 미안하다. 너 알고 봤더니 넌 분리수거가 되는 애였네. 뭐 이런 말 하고 대화해도 나아지지 않고 변하지 그럴까요? 않잖아요. 네. 그런데요. 그리고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넌 정말 특별해서 너의 특별한 빛을 못 보셔서 그래. 맞아. 라는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 말이 권위가 되고 아이를 성장하게 하고 사실 그 역할이 엄마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짧아서 사연사연마다 답을 못 드리지만 그러나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정말 큰 상처인데 엄마가 산처럼 그래도 이렇게 계셔주셔서 아, 그 저는 아이가. 그때 그쵸? 정말 감사했어요.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쇼킹하지만 그 큰 길을 꼬마가 건널목을 너무... 처음으로 두 개나 건너서 왔다는 거에 너무 놀랐는데 눈에 그려져서 그 시간 동안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왔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었는데 그렇게 저희가 버텨야 되는 엄마 아빠의 이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 사연 하나만 나누고 싶은 게 제 기억에 아빠 사연이었거든요. 근데 뭐 그 읽을 시간이 뭐 될지 모르고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연인가요? 네, 직장 대디의 그 양육 갈등인데요. 네. 줄여보면은 그러니까 아내가 지상 명령형인데 아, 네. 힘드네요.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는. 이 프로그램 보면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까 했는데 이 변화가 전혀 없으면서 보시긴 하신 건가요? 네, 안 보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들으려고 안 하시는 거예요. 아예 귀를 닫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일단 가정과 육아는 무조건 자기 영역. 아, 영역 구분을 확실하게 하시네요. 네, 이거는 내 거. 뚜리지맘이시군요. 내 CEO. 네. 그랬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회사에서도 힘들고. 저 기억나요. 그거 제가 이제 손으로 옮겨 적으면서 기억나는데 저는 회사에서도 통치받고 집에서도 통치받아요.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관계하고 싶은 아버지의 부성 절규였죠. 네,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게 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봐. 바꿀 수 있을까요? 와, 이런 아내가 남편 변하기를 고민하는 그러니까. 집은 많이 봤어도 남편이 아내가 바꾸기를 변하. 근데 사실 지상 명령형이면 보통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이한테 굉장히 잘하고 뭔가 철저하신 엄마일 거란 말이죠. 맞아. 근데 이게 아빠한테 너무 힘드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빠도 관계하고 싶은데 아빠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데 아빠도 아이의 성장에 기여하고 싶은데 틈을 안 주시는 거죠. 사실은 정말 전형적인 3G, 3G 엄마의 형태인데요. 정말 뭐 저희가 어떤 모범답안이야 뭐 강의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뭔가 한 쾌에 엄마를 확 당기게 얼마 전에 그 무슨 법원 판결이 그 뉴스에 난 거였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저기 뭐지 기러기 부부 아니 기러기가 아니라 이제 일주일 주말 부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빠가 이제 와서 보니까 몰랐는데 아이를 엄마가 너무 잡는 거예요. 뭐 2시 3시까지 뭐 수영 태권도 미술 뭐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계속 하니까 아빠가 그만해라 몇 번 얘기했는데 엄마가 이렇지 않고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줄 아냐고 막 대들면서 이제 그야말로 막 가정을 평정하게 가면서 이제 아이를 계속 달리게 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 이혼 소송을 낸 거예요. 근데 법원이 아빠 편을 들어줬어요. 양육권도 아빠에게로. 엄마가 특별히 유책이 뭐 책임질 만한 일이 최소, 안 했죠. 엄마도 사실 열심히 하신 건데. 전문 엄마의 길을 걸으신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아, 이거 아빠 뉴스에서 봤어요. 그럼 법원에서 판결문 혹시 무슨 이유 뭐 이런 게 기사에는 제 기억으로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자꾸 아이의 그 행복관. 권리를 네. 그렇죠. 행복관 제한하는 그런 거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가 조금씩 변화가 옛날에는 그게 엄마가 무슨 죄냐 이럴 것 같은데 이분에게는 이혼 소송을 하시라고 사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그리고 이 아내한테 이런 기사가 있어. 그래서 이혼을 해가지고 뭐 선소에서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제 생각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 아내 주변에 이렇게 4G 맘들의 생각들이 변하고 남편을 좀 존중해주는 그런 아내들의 무리의
일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면은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난단 말이에요. 또. 맞아. 저희가 맞아. 언제 한번 네네. 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집을 방문해서 네. 리본을 달아서 정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사실 아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빠도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믿으시는 거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께 그런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행복과 아이가 얘기하는 행복, 아빠가 얘기하는 행복이 기준이 다른가를 한번 맞춰보시는 면 어떨까? 거기도 서로가 함께 적용했으면 네. 좋겠어요. 서로 마주보고 어느 날 허심탄회하게 장소가 어디가 네. 됐던 좀 조금은 스페셜하게 일상탈출을 네네. 해서 셋이든 넷이든 같이 앉아서 예, 왜냐하면 각자 다른 생명체니까 네.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서로가 함께 마주 봤을 때는 변화 가능성까지를 가져야 되는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서는 맞아요. 접근하는 건 사실 그건 서로가 함께가 아니거든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전제 없이 내 답을 일단은 과로로 치고 함께 마주 봤을 때 그때 사실은 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언젠가 사랑은 혁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청년들한테 해주면요, 다들 과격하게 사랑이 왜 혁명이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전까지 이만큼 내가 바뀔 줄 몰랐거든요. 오, 사랑의 힘. 레볼루션. 그렇죠.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이만큼까지 바뀔 줄 몰랐던 게 사랑이잖아요. 그건 남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마주 보면 그리고 사랑한다면 바뀌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전 이 고민들을 저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네. 마음에서 마지막은요. 우리 한번 소망나무를 꾸며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고민들을 이렇게 하나씩 네. 이렇게 달아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와, 네. 좋습니다. 좋으신가요? 자, 저도 네. 하나밖에 네. 오늘 소개 못 해드려서. 그래서 예, 안타깝지만 네. 저희가 기도로 예, 네. 다 함께 네. 한다는 뜻에서 오셔서 한번 달아주고 저희끼리는 허그하고 마무리를 하면 네. 어떨까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자. 고민들이 나무에 달려서 와. 소망이 되는. 그렇죠. 네. 소망의 열매가 되는. 소망의 그렇죠. 열매가 되고, 예, 4G 엄마 아빠가 예, 탄생하고 네. 또 사회가. 야. 그렇죠. 예, 수평축으로 만들어지기를. 지금은 여기밖에 안 달렸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혔으면 좋겠어요. 저희 많아요. 그쵸. 많아요. 주세요.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네. 고민들이 네. 너무 많아요. 주렁주렁 나무에 그 열매들을 달면서 마음이 좀 훈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그 정말 사회를 다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조그만 출발점은 다시 썼다는 생각이 들고요. 18강 귀한 강의 들으면서 저도 사실 되게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시청해주신 분들께 좀 마무리 인사를 좀 해주세요. 제가 엄마란 은유다라는 표현을 드렸었는데요. 이 땅의 모든 연약하고 한참 자라나는 생명체를 길러내는 모든 어머님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혁명입니다. 즉 너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바뀌는 예, 바로 그런 게 사랑이기 때문에 정답을 가지고서 왜 내 답대로 안 되냐고 그렇게 힘들어하시기보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와 응시하실 때에 아이가 바뀌고 또 그렇게 바뀌어나가는 아이를 통해서 내가 바뀌는 예, 그래서 서로가 함께 나무처럼 성장하는 예, 그런 우리가 힐링 마음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